하시는 분들은 욕심나서. 예. 90초 하면 또 괜찮아. 그럴 수 있어. 2분 하면 되죠, 2분. 이거 그냥 하는 김에 더 해볼까? 어. 뭐 이런 생각. 하죠. 들지 않아요? 어, 그거는 제가 해봤는데요. 오히려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. 오히려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. 아, 60초도 안 해? 일단 60초 이상 롤링을 하면은 세안세가 점점 마르면서 수분이 부족해지고요. 아. 얼굴이 더 당기게 돼요. 그래서 60초 이내로 시간을 맞춰주는 게 좋아요. 맞아요. 몸씨님이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. 저희 피부가 이렇게 60초 이상 계속 세안을 하다 보면요. 우리 피부에 아까 꼭 필요한 피지, 피지랑 뭐 세포간 지질, 아까 그 시멘트, 그런 그 유분기 성분들이 다 날아가 버려요. 그래서 내 피부에 이 중요한 성분들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60초는 안 넘기는 게 좋고요. 여기서 제가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피부가 너무 민감하신 분들 있잖아요. 아니면 장벽이 많이 무너지신 분들은 사실 60초도 자극이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은 40초 정도로 유지를 하시다가 조금 건강해졌다 싶으면 60초로 서서히 60초까지만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. 40초도 길죠, 사실. 원래 10초, 15초 이렇게 신는 분들. 정말 그래요, 정말 그래요. 그런데 이분은 이게 우연히 알게 된 방법으로 자기만의 스타일로 한 건데요. 실제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는 세안법이었다면서요. 그래요? 네, 그렇다고 합니다. 아, 원래 있는 거예요? 저는 이제 7년 전부터 60초 세안법을 하고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우연히 60초 세안법이라는 게 화제가 되는 걸 알게 됐어요. 저는 단순히 정말 씻는 것에 집중했을 뿐인데 화제가 된 60초 세안법을 보니까 정말 씻는 게 중요하다는 걸 한 번 더 생각하게 됐고요. 기본 중에 기본을 잘 지키는 것이 피부 관리의 시작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. 지금 말씀이 이렇게 친절하게 하시지만 사실은 내가 먼저 했는데 지금 그런 거잖아요. 어, 내가 먼저 했는데. 네, 난 이미 억울하다 봤는데 혼자 그러셨다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세계적으로 화제가 될 정도로 널리 알려진 계기는 또 미국의 유명 뷰티 전문가 나이암카 로버츠 스미스라는 분의 SNS를 통해서였는데요. 이 60초 세안법, 나이암카의 안내를 통해서 이 방법을 하셔서 또 성공한 분들의 증언들이 또 그 SNS에 같이 쫙 올라왔다고 해서 저희가 몇 분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 걸 봐야 더 믿음이 가거든요. 네. 거의 간증. 어떤 반응들인지. 야, 실제로 하는 모습도 참 올리고. 와. 예. 아, 진짜 60초. 60초로 다 나왔어. 10초? 놀라운 결과를 60초 주었다. 정답은 60초 세안입니다. 놀라운 결과를 저한테 주었네요. 저는 피부가 좋을 때 정말 행복해져요. 예. 입소문이 되게 많이 그런 거죠. 예. 효과가 진짜 좋아. 이게 남자도 이렇게 됐다는 증거가 있습니까? 남자는. 남자는 여자나 다를까요? 예. 오, 지나갔어. 더 있네. 이분 남자 아름다운 얼굴에 여드름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정말 깨끗하게 세안하세요. 60초. 세안법 이렇게 방법들을 올리셨는데 저는 저게 너무 좋아요. 오돌두돌하던 있던 게 다 없어지고 좁쌀도 없어지면 1분 투자들 하세요. 진짜라는 걸 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, 언어도 다르고 그렇죠. 그 지역 SNS니까 지역이 뜨는 글들이 있었거든요. 그렇죠. 나라가 다 달랐어요 진짜. 자, 이거 보세요. 뭐 이분들 비포 그분들이 비포 애프터를 전 세계다. 야. 우와. 진짜 유럽에서 기가 막히다. 이거 직접 볼 수 있는 방법 없어? 이거 자꾸 이렇게 나가면 저 피부과 선생님들 어떻게 힘드시겠어요. 아, 그럴 뿐은 아니에요. 예.